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 앞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나 담화 하나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관련 공무원들과 선관위가 특별히 노력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42.7% 사전투표를 하겠다.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이야기는 40%대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2020년도 4월 10일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실시되기 전에 보도가 된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의식조사입니다.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답한 유권자가 26.7%로 역대 선거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10일 한겨레 보도입니다. 사전투표를 발표하기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프로 나왔습니까? 26.69%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발표 사전투표에. 그래서 제가 이게 거의 발표 사전투표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2020년 4.15 총선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2020년 4.15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 합시다 이런 언론은 없었습니다. 대개 뭐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아일보가 오늘 내일 사전투표 투표해야 정치도 미래도 달라진다. 다 헛소리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과 진실에 침묵했던 언론들도 책임을 져야겠죠. 다 헛소리들인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5일부터 사전투표 자유민주주의 같이 흔들려서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쓰레기통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표만 안 내는 거지. 문화일보 막말 파렴치 위선 후보도 가려내야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헛소리들인 겁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앞세워 저 난리 법석을 뛰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니 정작 중요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회복을 위해서 선거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이 어문 의사들이나 때려잡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 신문들 다 이야기하는 거 한국인들 정말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문제를 이야기한 데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유감스럽고 이런 비통하게 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하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 대법관, 검찰, 경찰, 대통령이 전부가 합심해가 여러분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아무 뭐도 미동을 안 한 겁니다. 대구 광역시에
4.15 총선의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들입니다. 이게 미친 결과죠. 이게 정상적인 결과입니까? 표를 더블당하게 전부 다 사전투표지를 뭡니까? 관외 사전투표지를 우편투표를 쑤셔주지 않고서는 이렇게 좌우대칭의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이름들 예. 정말 내가 볼 땐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구면 여러분들 가장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동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전 광역시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대칭에다가 엄청나게 큰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우편투표를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에?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입니다. 에? 경기도 49개 여러분들 이 부정선거 저지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좌우대칭에 더불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9% 최소 최대 19%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9% 최소 0%. 여러분 이런 그래프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유령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더불당 후보한테 전부를 더해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아무 미동이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은 김미영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범죄 행각이 아직도 안 보이면은 한국인들은 그냥 국가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 언론, 여론조사, 정당, 정부의 타락이 예, 극점에 이르렀다. 결국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타락의 몫이다. 민주주의를 향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사전투표를 아주 쉽게 그럼 사전투표 뭔데 문제가 되냐? 예. 그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그냥 경부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통행시에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했던 어제 들으셨던 분도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경북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 푸른색 차가 100대가 통과하고 붉은색 차가 100대가 통과되고 노란색 차가 100대가 통과되면 분명히 300대가 통과한 겁니다. 진짜는 300대고 실제 통행 자동차 수는 300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예, 300대가 아니고 450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가짜를. 발표를 450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대가 통과할 때마다 한 대씩 꼽을 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예? 푸른색 차를 위해 가지고. 예. 그런데 푸른색 차 50대, 붉은색 차 50대, 노란색 차 50대를 꼽을 쳐 가지고 150대를 만들어서 150대를 푸른색 한 게 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푸른색이 졸지에 100대 3, 250대가 되는 겁니다. 250대하고 100대하고 100대를 합치니까 450대인 겁니다. 진짜는 300대인데. 450대를 진짜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가짜를. 똑같은 것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인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300명이 나왔는데 450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용금징수원이 생각해 보니까 꾀를 내가지고 아니 좀 화끈하게 좀 훔치하겠다. 그래서 판촉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톨게이트를 많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판촉이 먹혀 들어가지고 100대 통과하던 것이 동일하게 다 푸른색 200대, 붉은색 200대, 노란색 200대. 그럼 600대가 여러분들 진짜인 겁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판촉을 해가지고 차가 많이 통과되니까 두 대당 한 대씩 훔치게 되면 뭐죠? 예, 훔친 대수가 100대, 100대, 100대가 300대가 되는 겁니다. 300대를 전부 다 누구한테 대해주는 겁니까? 푸른색 차한테 대해주는 겁니다. 푸른색 차는 200대가 실제 숫자인데 발표 숫자가 500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더 많이 훔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